자랑스러운 일동의 청년이죠. 우리 일동의 자랑스러운 청년, 또 그리고 우리 포천 당협협의회의 차세대 청년 지회장을 맡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우리 전영석 차세대 지회장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의 청년 일꾼 전영석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지금껏 고착화된 부의 세습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기회조차 불평등한 구조적 폐해에 지쳐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정하며 무엇이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사태로 청년들은 기회의 불평등에 세상 울분을 터뜨렸고 NH 공기업의 부패로 청렴해야 할 공익 시스템의 공정은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또한 겉만 그럴싸한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든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거 안정권도 박탈당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몇몇 특검 비리 세력과 결탁해 얼마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나눠가진 대장동 개발 특혜의 의혹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평등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일동 주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 투기, 자녀의 특혜, 성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밑바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여러분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일동 난민 여러분, 저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존엄함과 국민의 위대한 주권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외쳐주세요. 이 모든 비리와 부조리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이 나라 청년들의 비참한 삶에 희망찬 미래로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감사합니다. 일동 면민 여러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목숨 바쳐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도 사전에커녕 인간의 기본 소양조차 상실한 이재명 후보로 정권을 이겨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여 우리들의 암울한 삶을 희망의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과 극심한 기득권 폐해로부터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엄중히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3월 9일은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일동 면민 여러분, 오늘 3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선택의 순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로지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 희망이고 시대적 소명이며 미래세대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을 꿈꾸는 세상,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그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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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와 청년들이 이 암울하고 처절한 삶을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동연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팔기 있는 목소리로 연설해주신 우리 전영석 차세대 진학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